전 부수고 있을게요. 어디 어이 우와 왜 아프네. 자들 낙하 쟤들 낙할 때 데미지 진짜 세네. 친구나 클랜원 아이템 뜨는 거 그거 그 체크 표시 풀어놓으면 상관없어요. 근데 그게 일일이 매일같이 해야 하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. 어 칼라웅 어디 갔지? 팅팅팅 설 또 여기야? 설마? 오우 한 번에 쳐주셨네. 이분 로또인데 같이 가요. 아 항상 저기 고정 위치에요? 아 몰랐다. 전 저기서 높은 확률로 맞다는 줄 알았는데 고정이었구나. 저기 있다. 오 뭐야 렉 깔린 줄 알았네. 아 이거 뭐야 씨 렉 깔린 줄 알았네. 진짜 렉 깔린 거 맞네. 아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좀. 강태 이게 그 아이템 한 번에 까는 거 저를 하면 안 돼요. 이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상관없는데 이거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심각한 타격이거든요.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. 하드코어 하는 길스 클랜에서 이러면 근데 뭔 템이 이러마나 뭐야 이거 탈라시아가 뭐 저래부터 쥐아세계 흡혈기 요르단에 나타르 심사숙고에 템 어디서 이렇게 다 두시고 있는 거야 이거. 세르몽 안무는 뭐지? 역시 질주 정수다가 적힌 줄.. 아 질주 좋다 봐. 요 잠어 얘기하면 안 돼요. 헤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. 자동 저장지 좀 떴죠? 얘기하면 안 돼요. 얘기만 하면 돼. 단방 갑시다. 1단계로 만들게요. 준비하세요. 근데 뭘 어떻게 게임 하셨길래? 지역의 무리도 약해지고 있군. 여기가 칼날입니다. 여기가. 아, 아니요. 예, 뭐 잡았는 거 있죠. 이제 다시 난이도 올릴게요. 6단. 자동 저장지 좀 떴기 때문에. 근데 거기서 티레라고 얘기하면 자동 지정지함이 리셋되기 때문에요. 너 왜 여기 있지? 지역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. 이거 뭐야? 퀘스트가 왜 여기 있어? 뭐야 이거? 돌아가야 돼. 아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래? 왜 이게 스카트 퀘스트가 돼 있지? 어 잠깐만 나가보세요. 예 이거 나가봐요. 저 퀘스트 이거 바꾼 적도 없는데. 왜 이러지? 퀘스트 딴 걸로 바뀌었네. 동맹이 떠났지만 아, 진짜. 다시 해야 하나? 칼라 다시 해야 하네. 어 그냥 저 그냥 그 더 높은 천상에 몰라. 왜 이걸로 돼 있었지? 분명히 저는 이것만 눌러가지고 올렸거든요 난이도. 퀘스트가 초기화되어 있네? 이상하네. 아 그래요? 뭐 그런 것도 있어요? 버튼에서 바꿨다고? 이거 버그인가? 아 뭐야 멘붕하겠네 진짜. 죄송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버그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지?
대동맹이 합류했지만 인봉하겠네. 아마 조금이라도 좀 더 주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단지 난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동일 시간대 잡을 수 있는 몹 개체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무리 드랍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몹 개체수가 고행 높은 데서 도는 거나 낮은 거에서 도는 거나 이제 그 시간단 잡는 몹 개체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. 드랍률 차이를 아마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높은 데서 도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. 근데 이제 전복자 레벨이 이제 무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파밍도 이제 전복자 레벨업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파밍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요. 그래갖고 너무 낮은 데에서 도시는 것보다는 적당한데 적당히 고행 1, 2단계에서 도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전복자 레벨업도 하셔야 하니까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진짜 확실히 모르겠어요. 높은 데서 돈다고 해서 미친듯이 잘 뜨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해봤는데 저는 6단계 위주로만 놀았었거든요. 예전에 클베 때는 제가 6단계에서 도는 저보다 1단계에서 도는 사람들이 아이템 더 잘 드셨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맞죠? 2.3 양성무기는 아직 못 고쳤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설마 이 단시간 내에 고쳤을라고 생각했는데 야, 잘 찾으신다. 이거 한 번에 어떻게 찾았지? 아, 그 깡댐! 무기 깡댐 데미지가요? 깡댐 데미지가 낮게 나오는데. 지금 한손 데미지랑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양손 무기를 쓸 이유가 없죠? 양손 무기에 뭐 극대화 피해가 붙는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 깡대미 같으면 한손 무기를 쓰지 누가 양손 무기를 쓰겠습니까? 그거 문제 때문에 그래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. 신랩인데 달인데도 힘들 때 파밍하다가 하나하나씩 탭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면서 난이도 높일 수 있는 이제 높이는 재미가 있거든요.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. 제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필수 아이템들 이런 거 이제 차고 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뭐지 그 상급 아이템 차고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템 업그레이드하려고 뭐 한 달 해도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게임. 솔직히 초기에 DP 닫고 쪼렙일 때가 재밌지. 전복자 레벨 1인데 뭐 하루 일주일 빡시가 200 찍고 이러면 얼마 재밌습니까? 올라가는 재미가 있으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오르고 이러면 안착화되기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. 확실히 올라가는데 DP나 이제 레벨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. 칼라바트 났다. 저도 시체 가게하고 상자를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자에서 먹은 게 상당히 많아요. 그래가지고 상자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요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, TDL이나.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
한판 갑시다. 제발 퀘스트 또 초기화되지 마라. 퀘스트 초기화되면 그냥 이거 안 할 거예요. 아기는 지금 한 마리만 반복 잡는 쉬스라스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예, 그 정도는 높은 거죠. 35면. 저 뭐지, 뭐 버그 있다. 나이도도 바꾸려고 하는데 벌써 천상에 뭐 몰라고 돼 있네. 액트원으로 4에 1막으로 돼 있네. 이거 버그네. 아까 그렇게 자동 저장 띄고요. 계속 방 잡으셔가지고요. 마을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칼날 블라블라 그 몸만 계속 때려 패면 됩니다. 계속 때려 패면 돼요. 이거 좀 버그라고 좀 자꾸 리셋했대네. 안 된다, 안 된다. 아까 티리엘하고 얘기만 하면 자동 저장 지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패면 돼요. 계속 두드려 패면 돼요.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하는 겁니다.